네, 39 읽기 연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펜이 부러졌어요. 에? 펜이 부러졌는 것 같은데. 펜? 뒤에 좀 부러졌는데 쓰는데 상관없어. 자, 그래서 이전에 단어랑 연결해서 문장의 의미와 다양한 의미를 가진 녀석들이 여기서는 뭐로 사용됐을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오케이, 시작하겠습니다. I'm 10 years old girl. 예, 선생님 눈에는 요렇게 생긴 거안 보이는데 색깔이 마음에 안 드네. 이런 거 없는데 왜 이런 거 있는 것처럼 읽을까? 10 year old girl. I'm a 10-year-old girl. I'm a 10 year old girl. 오케이, 무슨 뜻이죠? 나는 10살 된 딸이다. 여자아이다 이 말입니다. 나 10살 된 여자애야. 됐습니다. 자기소개하고 있는데 이름은 안 얘기 안 하고 지금 몇 살인지만 얘기합니다. 예. 됐습니까? 3학년이죠. 됐습니까? 자매 동생이네. I'm a 10-year-old girl. 됐습니까? 네. 그 다음 계속해서 다음 문장. 아 참, 뭐였더라? I'm a 10-year-old girl. I'm a 10-year-old girl. I'm a 10-year-old girl. 계속해서 다음 문장. I can't understand my father. I can't understand my father라는 무슨 뜻이에요? 나는 이해가 안 간다. 할수 없다, 똑같은 나의 얘기고요. 아빠를. 이해가 안 가. 우리 아빠 이해가 안 돼. 이러고 있습니다. 얘를 쓴 이유는 아시죠? 예. 선생님이 이거 하는 동안 세 가지 종류의 문장의 종류 중에 뭔지 생각하고 있으면 되겠죠. 그러니까. 자,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누구? 됐습니까? 그러면 넌 누구를 이해할 수 없니?를 영어로 표현하면 Who are you? Who are you?다. Who are you? 넌 누구냐? 이러면 되죠. Who? 일단 시작은 Who겠죠. Who? Who can't you understand? Who can't you understand? 그렇죠. 됐습니까? Yeah. 넌 누구를 이해할 수 없니? Who can't you Who understand? can't you understand? 됐습니까? Yeah. 뭐라고 물어봤더니? Who can't you understand? Who can't you understand? 그랬더니? I can't understand my father. Can't understand my father. 누가다? 내가 이해할 수 없다. 없다.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냠냠씨 can. 양념식 can이죠. not을 넣어서 할수 있다가 아니고 할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can't가 누가 앞으로 넘어갔네요. 그래서 묻는 말 만들었고요. 계속해서 다음 문장. I was I was surfing. surfing the internet. 쇼핑이 아니고 인터넷 쇼핑이 아니고 I was surfing the internet. I was surfing the internet. 오케이, 이것도 뭔 소리예요? 나는 쇼핑 중이다. 하는 중이다. 자, was는 am의 과거형이죠. 네. 그러면 중이다 보다는 중이었다. 그그 인터넷에서. 그러니까 나 인터넷 아. 서핑 중이었어. 네.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하겠죠. 하는 동안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 뭔지 생각하고 계시고요. 세 가지 문장.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비동사. 거기서 비동사죠. 그 다음에 이거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디? 아이 뭐. 너는 무엇을 서핑 중이었니? 인터넷을 서핑 중이었다. 뭐 어디하고는 좀 다릅니다. 네. 오케이, 그러면 너는 서핑하는 중이었니? What What? are you shopping? 오, 잘했어. 자, 그런데 이거 뭐의 무슨 형이야? M의 D, M의 과거형이죠. 과거형. 그러면 R도 과거형 Did. 써야지. Did는 무슨 Did? 이게 하다시야?
자, 전에 선생님 단어 할 때 얘기했어. 자, 비동사 세 가지 종류 뭐가 있는데 am, is, are가 있는데 am, is의 과거형은 was고요. 네. are의 과거형은 뭐다? were. 됐습니까? 예. 그래서 what were you surfing? 너 무엇을 너 무엇을 서핑 중이었니? What are you surfing? What were you surfing?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너 뭘 서핑 중이었니? What are you surfing? What were you surfing? 했더니 난 서핑하고 있었어. I was surfing the internet. I was surfing the internet. 오케이. 자, 그래서 얘는 요거에다가 ing 붙였죠. 네. surf의 뜻은 서핑 하다라는 무슨 시고 하다시에 ing 붙이면 몇 가지 뜻? 두 가지 뜻. 뭐하고 뭐? 하는 것 하는 중인. 중에서 둘 중에 뭐예요? 하는 중인은 무슨 시니까? 서핑하는 중인 사람들. 어떤 시 앞에 뭐 붙여서? 비동사 붙여서. 그래서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비동사 was죠. 예. 이제 과거 시제 좀 자민이 배우네. 됐습니까? 네. 자, 근데 다른 질문이 하나 있어. 자, 만약에 이거 말고 이렇게 물을 수도 있잖아. 넌 뭐 하고 있었어? 나 인터넷 서핑 중이었어. 그러면 너는 뭐 하는 중이었니는 뭐죠? were you in? 그렇지. 됐습니까? 네. 너 뭐 하고 있었어? What are you doing? I doing. 딩이래. 뭘? 너 뭐 하고 있었니? What are you doing?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다음 문장. I was winning at my favorite. I was winning. At my favorite game. 뭐라고? I was winning at my. A가 A. 그럼 여기까지 소리. Favorite. I was winning. At my favorite game. 오케이. 그래서 나는 승리하는 중이었다. 가장 좋은 게임에서. 아이고. 네? 됐습니까? 네. 자, 그러면 이렇게 하고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무엇인지 생각하고 계시면 되죠. 너무 확대를 많이 해놨네. 자, 여기까지만. 네.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 그렇죠. 그래서 너는 무엇에서 승리하고 있었니? 라고 묻고 싶으면 What were you
위니 앱 게임 앱 게임 이게 궁금하다매. 네. 이거 됐다매. 네. 이거 여기다 쓰면 되겠지. 아. 됐습니까? 너는 무엇에서 승리하고 있었니? What are you winning at? What were you winning at? What are you winning at?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are you winning at? 그랬더니 나는 이기고 있는 중이었어? I was winning. 어디에서? At my bro, favorite game. My favorite game. I was winning at my favorite game. 자, 너 이거 종신 A B 할 때 했던 거야. Yeah. A 에아 어 중에 A, fa. O O 아어 중에 O, for. I E 어 중에 E, re, fa, for, re, to. Favorite. 안녕하세요.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나? 여기서 Then my father became angry. Okay. Then my father became angry는 또 무슨 뜻이에요? 자, then의 뜻이 많은데 그때랑 또 그 다음에랑 그 그러면이나 중에서 그때 그렇죠. 그때가 딱 어울리죠. 그때 나의 아빠가 화를 냈기 때문에 에? 아, 왜 이 B로 시작하면 이게 똑같아 보이냐? 때문에 여기다 because 아. became의 뜻이 뭐니? because하고 became이 똑같아 보이나? 나 환장하겠네. 두 번째 손님이시네. because하고 became 헷갈려 하시는 분. 되었다. become의 과거. 아. 그때 나의 아빠가 화냈다. 됐습니까? 네. 영어선생 화내게 되었다. 네. 됐습니까? 자, 얘부터 풀어보겠습니다. 그때는 원래 뭐 대신 왔죠? 이거 대신 왔죠? 네. 내가 내 제일 좋아하는 게임에서 이기고 있었을 때 아빠는 화를 냈어. 나는 기분 좋은데 아빠는 화를 냈대. 나는 해피였는데 아빠는 앵그리래. 그러면 자, 이거 영어로 바꾸면? 와. When I was winning at my favorite game.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게임에서 이기고 있었을 때 when I was winning at my favorite game. When I was winning at my favorite game, my father became angry. 됐습니까? Yeah. 자, 그러면 슝슝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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en? When? 여기 누가 다 여기 있네요. 누가 다 만든 세 가지 방법 중에 Did you? Your father angry? 예, 이 did가 여기 숨어있다 나왔으면 얘 원래 모습대로 여기 써야 되지 않나? 아.
비콤? 앵그리. 헤이, 너가 아버지 언제 화내셨노? Where did your father become angry? 다시 읽어보세요. When? 그래서 뭐? When did your father become angry? When did your father become angry? When did your father become angry? 누가 아버지 언제 화내셨노? When I was winning at my favorite game. 이기고 있었을 때 화를 막 내더라. 나는 기분 좋았는데. 됐습니까? 네. 오케이. 아 이거 지우면 안 돼. 하나 더 물어봐야 돼. 막. 오케이. 그러면 얘는 이번에는 없애버리고요. 예. 이번엔 뭐가 궁금하냐면요. 이게 궁금해. Angry 무슨 뜻이고? 화 어. Angry bird. Angry bird. 어? 어떤 새? 화난 새. 무슨 시야? 어떤 시? 그러면 이거 여섯 가지 질문 중에 How? 그래서 너의 아버지는 어떻게 되셨니? How did you? Did your father become? 됐습니까? 누가 아버지 어떤 상태가 되었니? How did your father become? Okay, your father 한번 길어봤죠. he. 그렇죠. 그럼 어떻게 되었니? How did he become? How did he become? 됐습니까? 네. 자, 그래서 아빠가 언제 화냈는지 궁금하면? When did you or father become angry? 됐습니까? When did your father become angry? When did you your become father become angry? 그렇지. 그 다음에 아빠가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하면 How did you father become? How did your father become? 오, 잠이. 계속해서 그때 Then 나의 아버지 화내셨어. My father became angry. 오케이,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어떤 시, 아, 언제? 아니, 그건 여섯 가지 질문 중이고요. 어? 이게 누가? 아빠가 뭐 했다? 되었다.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 비동사 아이 비동사 did 하다 시 did 비동사 아. did가 어딨나? am, is, are, was, were야? 그렇네. 그래서 네가 물어볼 때 did your father 한 거야. 에 참네. 그 다음 계속해서 He said I wasn't Studying enough. He said I wasn't studying enough. Okay, 좋아요. 그래서 그는 아, 뭐 했죠? 똑같아 뭐. Said. 아, 그는 말했었다. 말했었다. 내가 공부
하고 있는 중인 중이 아닌 것 아니었다고. Enough. 아. 그러니까 충분히 공부하고 있는 중이 아니라고 말했어요. 야, 너 왜 공부를 열심히 안 해? 라고 말했다. 네. 됐습니까?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뭔지 생각하시고요. 오케이. 내가 충분히 공부 중 하는 중이 아니었다고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내가 충분히 공부하는 중이 아니라고 말했어. 언제? 언제 말했니? 이럽니까? 무슨 말했어? 내가 공부하고 있지 않다고. 야, 그 사람 무슨 말했어? 나 공부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어. 아닌가요? 그래서 What? What? Did you? 아, did you? He? Say. 그렇습니까? 그 사람 무슨 말했어? What did he say? What did he say? He said I wasn't studying enough. 그렇습니까? Yeah.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었더니 What did you say? You가 갑자기 왜 갑툭 튀야? I. What did he say? 얘를 보고 하면 훨씬 쉬울 걸. 뭐라고 물었다고? What did he say? What did he say? 그랬더니 그가 말했다. He said 나는 공부하는 중이 아니었어. I wasn't 이게 뭐지? Studying Enough 충분히 됐습니까? I wasn't studying. 한 번 더 하자. 누가 말했다? He said 나는 공부하는 중이 아니었어? Mine 아닌 것 같고 나는 내가 I wasn't studying enough. 오케이. 자, 계속해서 Now I can't spend more than 45 minutes a day on the internet. Now I can't spend more than 45 minutes a day on the internet. Okay. 그래서 이제 나는 Can't spend 쓸 수 없다. More than 45 minutes a day. 하루에 45분 이상을 On the internet. 인터넷에서. 됐습니까? 네. 와우.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 뭔지 생각하시고요. 네. 얘는 어떤 질문에 대한 얘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언제? 그러니까 얘가 있어. 원래 있어. 강조하려고 앞에 왔고 누가다를 앞에 보내야지. 누가다. 네. 내가 쓸 수 없다. 맞습니까? 이치로 가주시고요.
됐습니까? 네. 자,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언제? 얼마나 많은 시간을 인터넷에서 쓸 수가 없니? 됐습니까? 그래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알려드릴게요. 얼마나 많은 시간, how much, 얼마나 많은 돈, how much money, 얼마나 많은 돈, how much money, how much money, 얼마나 많은 시간, money, 얼마나 많은 돈, how much money, 얼마나 많은 시간, how much time. 됐어? 예. Yeah. Okay. How much time? 그 다음? How much time? 얘를 묻는 말 만들어서 바꿔 데리고 와야죠. 그 뭐지? Time? Can't you spend on the internet now. 됐습니까? 너는 yeah. 이제는 인터넷으로 얼마나 많은 시간을 쓸 수가 없니? How much time can't you spend on the internet now? How much time can't you spend on the internet now? How much time can't you spend on the internet now? I can't spend more than 45 minutes a day on the internet now. Oh my god. 됐습니까? 뭐라고 물었더니 How much time can't you spend on the internet now? How much time can you spend on the internet now? 그랬더니 이제는 Now 난 쓸 수가 없어. I can't spend 무엇을 More than 45 minutes 하루에 on the internet. 오케이, 다시. 이제는 now 난 못 써. I wasn't spend 난 쓸 수가 없다. 할 수가 없다. wasn't spend I can't spend 아 I can't spend More than 45 minutes 하루에 day 어디서 on the internet. Hey, 뭐라고? Now I can't spend more than 45 minutes a day 어디서? On the internet. Very good. 아우와. 계속해서 빌 게이츠 Daughter can't use
더 인터넷 어 뭐지? Enough. Bill Gates' daughter can't use. Bill Gates' daughter. Can't use. The internet. Enough. Bill Gates' daughter can't use the internet enough. Bill Gates' daughter can't use the internet enough. Hey. 뭔 소리? 어? 의 딸? 이? Can't use. Use. 이용하다. Use. 하다시. Can't use. 이용할 수 없다. 없다. The internet. 인터넷을 enough 충분히 Bill Gates' daughter 인터넷을 충분히 이용할 수 없다니 Bill Gates' daughter 누구예요? Bill Gates는 인터넷을 만드는 데 큰 도움을 준 사람입니다. 아, Bill Gates 또 걸? Daughter can't use the internet enough. Hey, 한번 길어봤자 she 그렇죠. 그녀가 충분히 쓸 수가 없다. 아이고 이렇게 긴데도 딸이니까 she can't use the internet enough. 됐습니까? 네. Hey. 자, 그래서 빌 게이츠 딸 빌 게이츠 도 Daughter. 방금 누가라는 질문. 그러면 다 할 차례. 쓸 수 없다. 어, can't. Can't 누구하다. use. 누가다 이렇게 됐어. 네. 무엇을? 어. 인터넷. The internet. 어떻게? 어. 어떻게 쓸 수가 없어? 충분히 enough 뭐라고요? Bill Gates 도럴 지금 이건 단어 할 때 다 했었어야 되는 거야. Can't. 뭐지? 사용하다, 이용하다. Can't use. 무엇을? The internet. 어떻게? Enough. 오케이. 하다. 고생한다. 슉 데리고 가자. 아이고. 쉽게 하려고 이렇게 인터넷 충분히 오케이. 선생님이 이렇게 하는 동안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 뭔지 생각하시고요. 오케이.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어떻게 사용할 수 없니? 충분히 사용할 수 없다. 그래서 어떻게? How? Can't she was I use the internet? 그니까 yep. Internet. 오케이. 그녀는 인터넷을 어떻게 사용할 수 없나요? How can't she use the internet? How can't she use the internet? 그니까 네. 오케이. 그다음에
People wasn't yet. Yeah. Yet that wasn't. 이게 같아 보여? 어, because 하고 became이 같아 보이고 참. be로 시작하면 또. Want. Want. People won't believe this. People won't believe this. People will not believe this. People will not believe. Believe this. Okay. 그래서. 어, 사람들은 어 believe 믿다 believe 믿지 않을 것이다 이것을 사람들이 안 믿을 거야 people won't believe People won't believe. 사람들이 안 믿을 거야. People won't believe.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어... 세 가지 문... 어... 양념시. 그 양념시죠. 맞습니까? 자, 그럼 디스가 뭐 되시고 왔냐? 디스가 뭐 대신 왔어요? 빌 게이츠의 딸이 인터넷을 할 수 없는 아니, 충분히 할 수 사용할 수 없는 아 네, 이건 뭐 대신 왔어요? 아이고야 빌 게이츠 또 소리 안 나는 그 다음에 tar 토탈? 응? daughter daughter can't use the internet enough people won't believe biggest daughter can't use the internet enough People won't believe Big Ass Daughter can't use the internet enough. 대신 맞죠? 네. 됐습니까? 헤이, 그래서. 너무 많다. This가 뭐 대신, 앞에 나왔던 문장인데 뭐. 와. This가 뭐 대신 왔다고요? Bill Gates Daughter. 사용할 수 없다. Can't. I can't use the internet. 충분히 enough. 오케이 잘했어. 뭐 드시고 왔다고? Bill Gates daughter. Daughter. 사용 못한대. 에? 사용 못한대. 이게 도를 can't use 무엇을 the internet 어떻게 어 뭐지 enough 됐습니까? 예 yeah. 잘하셨고요 고생하셨고요 뿅 뿅뿅뿅 뿅 예 프린트 고란의 산맥을 건너서 30을 넘었어 선생님 꼬라지 안 봐도 되는 아 그건 아니죠 맞나